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가 다음 주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또 물가 인상 소식입니다. 채소와 과일 급등세는 한풀 꺾였는데 이번엔 수산물이 걱정입니다. 비싼 굴비 대신 조기로 눈높이를 낮춰야 하나 했는데 이마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윤아 기자가 명절을 앞둔 수산시장을 가봤습니다. 명절이 대목인 건 옛말입니다. 굴비가 더 잡힌 것도 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평균적으로 뭐 한 6, 700개씩은 나갔었는데 올해는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조기가 저희 단골들도 주문이 좀 있으셨는데 못 맞춰줬던 것 같아요. 올해 크게 막 크지도 않고 돼서 맞춰서 선물을 뭐 그냥 전복으로 돌리신 분들도 있고. 얇아진 지갑에 조금이라도 저렴할까 수산시장까지 발걸음했던 소비자들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칼치 사다 드리면 좋아할 것 같아요. 엄청 비싼 편인데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는 않아서. 굴비값은 1년 전보다 37% 뛰었습니다. 한 마리에 2,800원, 20개 한 두름이면 5만 5천 원이 넘습니다. 참조기도 30% 비싸졌고 제철을 맞은 자연산 전어도 2배, 물오징어도 13%, 수요가 급증한 김값 고공행진도 계속입니다. 기후변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어획량이 갈수록 급감하고 있는 영향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을부터 이제 갈치를 어획해 냉동 비축을 진행하는데 기존 비축 물량도 어느 정도 소진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제 수입산 물량도 추가로 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통해 수산물 비축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더 풀었지만 추석 물가 안정을 체감하긴 어렵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